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바로 이 샤프닝 스틸 연마봉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실 이 영상 찍다가 약간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샤프닝 스틸을 많이 사용해보지도 않았고 샤프닝 스틸을 능숙하게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영상에서 굉장히 높은 스킬, 멋있는 동작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동작은 절대 나오지 않네요. 연습은 가끔 한 번씩 했어요. 근데 뭐 자주 연마를 해서 사용하거나 칼을 사용하거나 그런 적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연마봉 사용이 능숙하진 않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만든 각도기를 소개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만들어 놓은 각도기를 갖고 올게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각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각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각도기는 보신 것처럼 이 각도기는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도기는 뭐 제가 생각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각도기입니다. 영상 아래쪽에 이 각도기 판매 링크를 함께 첨부해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 각도긴 이런 좋은 아이디어 제품도 있구나 라는 걸 이웃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제품을 사지 않고 만들었고요. 제품 사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연마봉에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이 각도기를 20도로 설정을 했어요. 뭐 임의 설정이라서 원하시는 각도를 선택하셔서 구입하시거나 제작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이 중간에 보면 작은 홈이 있어요. 이 홈에 고무링을 끼워준 후에 샤프닝 스틸에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고무줄을 이렇게 여기에 끼워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 연마봉에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장착을 하신 후에 칼을 각도기 위에 올려주시고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칼을 각도기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날이 연마봉 끝에 닿을 때쯤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면서 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마봉 사용법은 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이웃님들께서는 이렇게 연마봉을 앞으로 잡고 이렇게 연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연마봉을 세워서 이렇게 연마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연마봉을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약간 위험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소개해 드려야 되니 한번 해볼게요. 연마봉을 반대로 써야 돼서 각도기를 반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반대편에서 오겠죠. 이건 이런 종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던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뭐 연마봉을 많이 사용해 본 건 아니라서 이웃님들께 이렇게 하셔라, 아니면 이게 좋다, 사용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걸 적극 권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이걸 권해드리면 욕 굉장히 많이 먹겠죠. 손동작도 이렇게 어설픈데 말이죠.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 각도기를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이 각도기를 원하시는 위치에 옮겨주신 다음에 첫 시작하실 때 각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샤프닝 스틸을 사용하실 때 날 정리를 하시면서 날각이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날끝이 둥그러지고 그만큼 날 유지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기를 사용해서 좀 더 각도 변화를 크지 않게 날 정돈을 해주시면 날 유지력을 올려주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이 각도기를 만들거나 이 각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더 좋은 방법을 하나 더 유님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방법은 지금 만들어진 각도기보다 굉장히 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허무하실 수도 있고요. 문방구나 아니면 생활용품점 아니면 패션용품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이 고무링입니다. 차가 너무 많이 지나가네요. 좀만 쉬었다 할게요. 이 각도기...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차가 그만 지나가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지나가네요. 어쨌든 이 고무링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무링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 고무링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98%가 남성분이라서 이 고무링을 사실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 고무링은 보통은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고무링이고요. 남성분들, 우리 이웃님들께서 모르신다면 가장 마음에 드는 여성분에게 이 화면을 캡처해서 물어보세요. 이 고무링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 각도기보다 더 간단합니다. 이웃님들께서 이 샤프닝 스틸을 사용하실 때 설정하시는 각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뭐 이런 각도도 있고 이런 각도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각도들이 있겠죠. 그 각도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칼을 맨 끝에 부분에 놓게 되면 칼날이 닿고 칼등이 이 손잡이 보호대의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각도가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원하시는 각도 설정을 하실 때 이 고무링을 이렇게 시작하는 위치에 체크를 해주시면 각도기가 없어도 칼을 올렸을 때 날각이 바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날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고무링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다른 걸로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 손잡이 부분이 너무 높아서 각도가 너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이 바로 앞쪽에 뭐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약간은 높여주시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각도기 없어도 그러면 샤프닝 스틸을 각도기가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웃님들? 어떻게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제가 이 샤프닝 스틸을 많이 사용해 본 건 아니라서 제가 이웃님들께 굉장히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아직은 제가 이 연마봉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연마봉을 사용해 보고 연습도 많이 해서 이웃님들께 좀 더 좋은 꿀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이웃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중에 아니면 지금처럼 제가 연마봉을 잘 모르는 이런 이웃, 저도 이웃이니까요. 이런 이웃들이 있으면 아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